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 새해 성령이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이 넘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하던 그 도시가 뒤셀도르프였습니다. 근데 그 뒤셀도르프에서 사실 그 홀란드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접경까지는 약 1시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종종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그 네덜란드, 이게 독일에서는 홀란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말 대신에. 그래서 홀란드의 자그마한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그 케프라고 하는 방개차가 있어요. 예, 그걸 타고 그 국경을 넘어갑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가면은 한 가지 금방 마음속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왜 이렇게 편안한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사실 그런 것보다는 홀란드에 딱 들어서게 되면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그게 풍차라고 하는 풍차. 예. 그래서 이 풍차가 갑자기 이 그 앞에 쫙 펼쳐지면서 그 시골 풍경에 그 풍차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설레임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부는구나, 뭐 이러한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 또한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스케이크 그 상자에다가 이걸 그 나무 그 젓가락에다가 아이스케이크를 딱 만들어서 이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먹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핀으로 딱 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세게 달리면은 이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가, 이런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풍차를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차를 운행할 때도 그 문을 열어놓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가게 되면 공부할 때 모든 스트레스도 좀 싹 풀리고 또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뒤셀도르프 독일로 돌아왔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 바람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 공기가 왜 흘러가느냐? 그것은 그 기압의 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약 그 지상에서부터 32km 높이의 바다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바다는 바로 공기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이 바람이 부는 그 원인은, 이 지구가 이 자전하는 그 속도가 약 시속 1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엄청난 속도로 이게 그 자전을 하면서 뜨거운 공기,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자전과 더불어서 공기의 순환이 이렇게 생기면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기는 불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이 성경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임의로 분다. 이거 임의로. 임의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않게 바람 마음대로 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선생이 혼자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요. 알수 없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주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예수님의 차원과 이 니고데모의 차원은 완전한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이 거듭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람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신바람 났다. 또 무슨 바람이 나서 뭐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태풍이 몰고 와가지고 그냥 농사가 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자, 그러면은 너에게 1년 동안 네 마음대로 날씨를 다스리도록 내가 권한을 주마.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부는 신이 나서 1년 동안 꼭 필요한 비와 또 햇빛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이제 논으로 나가는데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논 속에 열매라고 나타난 벼는 말이에요. 쭉정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 그렇게 햇빛 적당하게 주고 또한 비도 적당하게 내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달이 잡히지 않는 것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햇볕과 적당한 비만 원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없으면은 뿌리가 약해져요. 여러분, 뿌리가 강해지려면 바람을 많이 맞아야 되는 뿌리 깊은 나무가 깊이 바람을 맞아야 깊이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가 될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속에서도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양식 먹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또뭐 적절하게 아름다운 형통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뿌리가 말씀 깊숙이 내려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맨 먼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예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말이에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돼, 바람. 근데 세상의 바람은, 뭐,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신주가 윙윙거리고, 전선줄이 윙윙거리고 하지만은 이 성령의 바람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바람 부는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람에 날리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때 그들은 정말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행차할 때 혼자 가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구름떼와 같이 성령님을 호위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는 꼭 성령의 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한 흑암의 바람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이에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수많은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많은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걸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어둠의 역사, 그야말로 파괴적인 역사,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신테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파괴자요, 멸망자라는 거예요. 파괴자와 멸망자. 그러므로 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받는 것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강한 하나님의 영적 바람이 내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이 나오고 감동이 있고 또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성령 받고 나면 뛰쳐나가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많이 했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서
이 토마와 같은 토마는 인도에까지 그냥 뛰쳐나가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다. 이 초대교회는 그저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란 사실,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했다. 그들은 모일 때도 또 흩어질 때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이제는 그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우리에게 뭐를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모인 자들 속에, 성령 받은 자들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우리 교회에 참 표호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해.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달콤한 그러한 좋은 일로만 역사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 말을 들으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은 바람처럼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시험의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연단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을 연단했어요. 바울도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져서 말이에요. 나중에 참 눈까지 멀게 됐지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나가서 바로 전한 게 아니에요. 3년이란 세월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금방 나가다가 실족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고 나서 반드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회도 금방 부흥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도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바람과 같은 역사는 첫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거듭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다시 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거 귀신들도 알고 떠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선지자인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하겠구나. 거듭나야 하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가져서 기독교적인 사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형 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천사처럼 아름답게 변화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계 태엽이 고장 나면은 시계를 아무리 바로 맞추어도 시계는 정상으로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은 태엽이 고장이 나면 그 태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니 나는 천국에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변화되는 것이에요. 90도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몇 도?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저 사람이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그저 옛날 하던 짓을 그저 그냥 밥 먹듯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고 또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돼지 우리 속에 그냥 또 뒹굴어서 똥통 속에 뒹구는 거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돼지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완전한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돼요. 저는 거듭나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 이게 싹할 수가 없어. 기타 들고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도 부르고 과거에 쇼쇼쇼에 나가서
그런 것도 말이야. 앞으로, 아, 촉망된 가수도 될수 있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아니, 이걸 못 부르겠는 거야, 괴로워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 얼굴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니,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20대 초반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담배 생각에 굴뚝같이 그냥 참을 수가 없는데도, 이걸 피운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그냥, 뭐, 전차를 타고, 이제 독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껌을 막 씻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쓸데없이 이런 유행과 음악 듣는 것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뭐 이렇게 나는 변화된 것 같지가 않해. 별로 회개가 안 나오고 말이야.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저 하나님,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바람을 타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뭐 오라고 뭐, 응? 꼬신다고 말이야. 돈 줘서 나오는 사람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응?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처럼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는 과거에 몇년 전에 병원에 마저 엄청난 그러한 예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내 생일날 딱 갑자기 그냥 병원에 실사가 들어오고 그냥 말이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생기고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길 뻔했다 이거야. 그걸 미리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역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안정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저, 놀이터에 가면, 뭐, 저,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막확 하는 거. 예? 롤러코스터. 예. 뭐, 이런 걸 타고 말이야. 막 회전목마, 막 이렇게 막 토란 걸 타고, 뭐, 자이로릭인가? 이게 쫙 떨어지고. 이거,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그냥 비명을 지르고 좋아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도 나는 떨어져서 죽지 아니한다. 예?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끔찍한 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사업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자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즐겨요? 성령의 바람을 좀 타라,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 롤러코스터 타듯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당하되 그 당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겨야 돼. 설레야 설레.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치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 아주 그 고루한 삶의 습관을 그 패턴을 바꾸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알루미늄을 추출할 때 적절한 전기 충격을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광석에 그 그냥 일반 전기를 주면은 그게 다 광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나 고압의 전압을 2500kW 이상의 전압을 팍 주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알루미늄이 이게 쫙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떠한 뭐 심리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영적인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저 딸인 우리 은영자매 말이에요. 아니 수능 보러 갔는데 한참 봐야 되는 순간에 아니 갑자기 병원으로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수능 보다가 쫓겨났대. 그게 무슨 일이냐? 참 본인도 모르게 그 계산기인가? 뭐 그런 걸 그 집어넣고 있다. 어? 그걸 앞에 놨는데 거기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전혀 어떤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본에 가서 애니메이션 공부 이게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요법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셔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안전한 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제자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전혀 안전한 삶이 되었잖아요.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굶주림과 메마증과 헐벗음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심해.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왜냐? 성령의 바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거센 파도를 타면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처럼 바람을 타게 되면 놀라운 유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석중목이라고 하는 아이스플랜트스케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기생하면서 사는 작은 곤충이 있어요. 근데 그 곤충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주 크기가 한 6mm 정도의 아주 작은 곤충이에요. 날개도 없이 날아가지도 못한 어떻게 그냥 멀리까지 확확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과학자들이 신기해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했는데 약 시간당 10마일 정도의 바람이 불자 이 곤충은 갑자기 이 지느러미 이 안테나죠 안테나 이 바람의 방향을 판단한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이 뒷발을 딱 드는 거예요. 뒷발을 들어서 쫙 펴고 안테나를 펴고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그 바람을 타고 그냥 이동을 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작은 곤충도 하나님께서 비행하는 법을,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성령의 바람을 인식해야 돼요. 오감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그럴 때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항상 구름이 위로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지식적으로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즉시 텐트를 걷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 안전한 곳에서 떠나도록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것은 성령의 바람의 역사, 즉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그냥 떠났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좀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한 남작이 자기의 그이 성에, 성곽에 두 탑의 끝을 여러 가닥의 철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작은 그 음악에 아주 탁월한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양 성곽 사이에 그 철사로 연결한 것이 바람을 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람 하프야. 바람 하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조용한데 바람이 불게 되면 아름다운 음률이 막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냘 부고 아름다운 소리, 미풍이 날 때는 미풍에 합한 그러한 아름다운 음률이 나고 강한 태풍이 날 때는 강한 음률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좀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라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환란 속에서 그냥 정말 향기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오렌지를 이렇게 쫙 짜면은 말이에요. 그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쫙 오렌지즙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쥐어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2018년 새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바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될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그 아이스 플랜트, 그 곤충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때 굳건하게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놀라운 그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바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개는 새 중에 솔개가 있어요. 80년까지 산다고 그래, 80년. 그런데 참으로 이 솔개가 말이에요. 40년이 되게 되면, 40세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 부리를 쓰고 발톱을 사냥하느라고 많이 썼기 때문에 발톱이 무뎌져 사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서서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솔개가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솔개는 기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솔개의 기상을 가지고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그 절벽을 향하여 질주하면서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리가 그냥 깨져버린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발톱을 뽑아버려요. 발톱을 그냥 낡아진 발톱을. 그리고 낡은 깃털도 다 뽑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약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부리도 생기고 새로운 날카로운 발톱도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년간의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요. 다른박질하여도 걸어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상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결단한 그 다윗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아니에요? 아들람 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냥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이 그냥 군대를 데리고 그냥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한 결단이 이 새해 벽두, 2018년 우리 새해 벽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때 여러분 가슴을 곧게 펴십시오. 그리고 그 독수리의 기상을 가지고 높은 곳에 비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결단의 영이십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벽을 깨우는 여명의 날을 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맞는 자의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실 때 이러한 막 흔들어 제끼는 거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갖다가 이제는 날게 할 때는 그 말이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새끼가 안정된 보금자리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예?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왔을 때 그냥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냥 밑으로 가서 날개를 쫙 펴서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또 날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이제 2018년 새해에 새로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될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높이면서 참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안락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로 이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